제 방에 귀한 손님이 와서 카메라를 켰어요. 오리가 제 껌딱지잖아요. 근데 아내가 은거미는 놓치지 않겠다고, 뺏길 수 없다고, 은거미가 이제 제 방에 와서 머물면 무조건 와서 가져가요. 언제 한번 새벽 2시에 왔는데, 와, 이게 웬 떡이냐, 그러고 있는데 있잖아요. 그때 깨서 온 거예요. 은거미 없어서 왔다고. 와, 소름이지 않습니까? 그 정도로 의지가 충만한데, 그래서 은거미는, 제 옆에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. 이게 웬, 아이고, 아이고, 은거마, 은거마! 가면 안 돼! 은거마! 은거마! 어딜 가, 은거마? 은거마, 내가 뭘 잘, 은거마, 내가 뭘 잘못했어, 은거마? 은거마! 아, 가버리는구나. 이게, 아내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어쩔 수 없다. 다시 하자. 그래도 저는 울지 않습니다. 판도와 오리가 있거든요. 네. 아, 은거미가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자꾸 이렇게 제 방에 있는 게 이제 있는 거를 죄악시하면은 아내가.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? 어린 마음에.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. 잠깐만 있자 하고 이제 그리고 쓸쓸히 가는 거죠. 너무 슬프네요. 그러면 팬더, 우리 난 팬더만 있으면 돼, 그치? 게다가 오리도 있잖아, 우리도. 오리야! 우리 꼬리치는 거 봐, 우리 꼬리치는 거 봐. 히! 간다. 은곰이 가버려, 이놈 나쁜 놈.